활동을 끝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내일 오후에 다시 열립니다. 여당은 야당이 또 시간을 끌면 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내일 회의가 형식적으로 열리는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지난 18일 활동을 마감했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내일 오후 2시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도 여기엔 동의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방해로 이제까지 결과를 못 낸 거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거부권을 계속 악용하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버린다면 법을 보완해서. 역시 내일인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야당 추천위원 찬성 없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추천위 회의가 일종의 알리바이가 돼선 안 된다며 중립성 등에 대해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도록 더 노력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은 접수 순서대로 심의하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은 아직 순서도 안 됐다며 민주당의 법 개정 엄포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다시 한번 회동해 이견 조율에 나섭니다. SBS 박하정입니다.